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10년 이상이 지난 후 마침내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는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약 일주일 전 중국과의 미묘한 외교관계를 끝내고 유럽으로 초점을 돌린 밤 브뤼셀에서 첫 번째 업무 순서였습니다. 결국 뉴질랜드가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현재의 97%가 면세될 것이며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91% 이상의 관세가 철폐될 것입니다. 키위, 와인, 양파, 사과, 마누카꿀 및 공산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선과 해산물, 기타 원예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입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PTA는 연간 6억 달러 이상의 수출 수입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쿼터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유럽으로 판매될 수 있는 소고기의 양은 8배 증가할 것입니다. 양고기에 대한 면세액은 매년 3만 8천 톤씩 증가했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은 거래 첫날 연간 최대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수출 수익을 얻을 것이며 7년 내에 6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버터와 치즈, 분유 및 단백질 유청에 대한 할당량이 설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뉴질랜드는 나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작년 자신다 아던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연설한 최초의 뉴질랜드 총리로 중국에 대한 아던의 발언은 베이징의 분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토는 2022년에 인도태평양 파트너로 뉴질랜드와 호주, 한국, 일본을 참석하도록 초청했으며 당시 엔스 사무총장은 이번 초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 총리는 브뤼셀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나토가 비회원국 과의 국제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녹색당 외교부 대변인 골리즈 가라마는 뉴질랜드가 군사 동맹에 너무 가까워지면 지구 반대편에서 무력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스는 뉴질랜드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스는 뉴질랜드는 정말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일련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동맹의 일부이고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은 선거 후 정부의 일부가 되면 17세 범죄인을 성임사법제도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액트는 한 차례 지원한 법과 질서 변경 법안을 뒤집을 것입니다. 2016년에 국민당 정부는 청소년 법정 연령을 18세로 올렸고 대신 가장 심각한 범죄인 살인과 과실치사, 성폭행, 가중강도, 방화 또는 심각한 폭행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법원에서 17세 청소년을 재판했습니다. 그러나 시모어 액트당 대표는 그것이 실수였으며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사법제도에서 17세를 제외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시장이 식으면 주택개조시장도 저조합니다. 통계청 엔젯에 따르면 지난 5월 주거변경 2,648건에 대해 건축허가서가 발급돼 지난해 5월에 비해 8.2% 감소했습니다. 재도장이나 새 캐비닛 설치와 같은 단순한 개보수 작업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벽을 제거하거나 기존 주거지에 방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대부분의 구조 변경 작업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월에 발행된 개조 허가 수가 감소한 것은 모든 주요 도시에서 분명했습니다. 19%의 가장 큰 감소는 베이 오브 플랜트였고 웰링턴 17.5%, 오클랜드 14.4%, 오타고 8.8%, 와이카토 7.4%, 캔터베리 5% 순으로 감소했습니다. 월별 수치를 보면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개조개축 허가 발급 건수가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4,684건의 주거변경 허가서가 발급됐습니다. 이는 지난 12개월과 비교해 8.4%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질랜드의 주요 원자재 수출 품목인 육류와 유제품 및 원목 가격이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NZ은행은 최신 원자재 가격 지수에 따르면 6월에 전월 대비 2.3% 하락했으며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5% 하락했습니다. 육류 및 섬유 지수는 소고기와 양고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약 8% 하락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경제활동 둔화가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양고기 가격만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세는 지난주 글로벌 유제품 경매까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이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NZ 농업경제전문가 수잔 캐스비는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의 3분의 1 미만인 중국 시장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5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7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3원 89전입니다.